아침을 풀어보죠. 박정현입니다. 레이더 김정화입니다. 오늘 닥터밸런스 이거 보다 오늘 타니까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, 보시면은 이게 키링 형태라서 총을 잡고 바르기 편안하게 돼 있어요. 자, 이쪽 면에서 제가 발라보겠습니다. 가까이 가보세요. 자, 한 면으로 이렇게 다 발라주셔야 돼요. 자, 가까이 다시 한번 시켜보실래요? 이렇게 손바닥으로 발라주셔야 자국이 안 남아요.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, 자,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잘 펴서 빠르게 발라주셔야 돼요. 자, 보시다시피 그냥 대충 이렇게 몇 번 문지르는데 번지는 것도 없이 잘 발리죠. 네. 근데 이게 드림탄이랑 다르게 유독이 빛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자,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발라봤어요. 뷰티바디 코리아 그랑프리 치아 때, 자,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오일을 칠해봤는데 살짝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또 바셀린 있죠. 제가 시중에 파는 바셀린을 조각 찍어서 1:1 비율로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. 섞어주세요. 1:1 비율로. 자, 이 색깔 보이시죠? 자, 벌써부터 빛나는 거 보이시죠? 제가 지금 좀 두껍게 발랐어요. 이쪽은 얇게 발랐고, 이쪽은 두껍게 발랐어요. 많이 두껍게 바르면 살짝 근질이 덮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게 아무래도 크림 형태라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지금 이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바셀린이랑 1:1 비율로 섞었을 때, 안 섞었을 때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보시면은, 자, 이쪽 편, 이쪽 편. 조금, 확실히 이쪽 편이 더 진하고, 지금, 반짝반짝 빛이 나죠? 예, 네, 이게 바셀린 효과예요. 예, 네, 들어가서, 예, 네. 이쪽도 다시 섞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뭐 따로 오일칠을 하지 마시고, 네, 닥터밸런스 브론즈탄 1대, 네, 그리고 이제 바셀린 1. 1:1 비율로 해서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은, 자, 무대 위에 조명 쳐서 이제 컬러링이 깔끔하고 훨씬 더 바르기도 편합니다. 네. 나중에 다시 오일칠을 할 그럴 필요는 없고요. 5번은 없더라고요. 네. 이때까지 힘을 풀어 박서연 대표였습니다. 그리고 레이더 김영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